손님 드셔보실래요? 그건 빵이 아니잖아. 왜 빵집에 와서 빵도 아닌 걸 사가지고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씩 바꿔먹어요, 저희. 그래, 그럼 바꿔먹어. 빵이야, 그거? 아니요. 근데 왜 빵집에서 빵도 아닌 걸 팔아? 파이. 사장님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싸예요, 아싸예요? 뭐 인싸지. 어, 인싸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릴 때도 별명이 없고. 사장님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싸가 사장님 생각하는 인싸라는 말. 아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한 게 없어. 들어가시죠. 주문 여기서 하나요? 아, 예. 어, 네. 카푸치노. 카푸치노 드세요? 오. 저는 그러면 아아 먹을래요. 응? 아아. 아아가 뭐야? 방학 때도 특별할 게 있어요. 어, 근데 요새 애들은 학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 농사 일을 돕지 않고 뭐 이러면은 뭐 소매기로 가거나. 소매긴다고요? 소한테 밥을 먹이러 가는. 그렇지. 아니. 소를 데리고 네. 풀이 있는 곳을 데리고 다니면 소가 풀을 뜯어 먹지. 어. 그래서 그 풀을 뜯어서 소한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먹는 풀인지 안 먹는 풀인지 아, 소가 먹으니까. 소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 구미에서 그 되게 유명한 고사리 로맨스가 있다던데. 아, 고사리. 네, 저 그거 얘기 다들 그냥 고사리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는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구미 여기 금리당 길이라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이고 네. 금산 초입에 가면 네. 채미정이라는 채미정이요? 네, 채미정인데 결국은 일편단심 뭐 이런 것을 네. 강조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네. 미래를 언약하고 네. 사랑을 약속하면 네. 헤어지지 않는다. 아, 채미정에서 미래를 언약하고 왜냐하면 일편단심을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아싸가 뭐냐? 아싸는 뭔지 모르세요? 이거 약간 영어를 결합해야 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아싸. 영어예요? 네.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 정말 해가 싸시네요. 인싸는 아싸의 반대말이 인싸거든요. 인사이드는 인싸라고 인사이드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 아웃사이드요? 네, 아웃사이더죠. 왜 아웃사이더야? 네? 왜? 그럼... 아니 별명이 없고 모든 조직에 잘 어울리고 이게 인싸고, 하지만, 이건 인싸고, 네. 특출나서 네. 무슨 뭐, 이상한 별명을 가지고 있거나, 네. 뭐 이런 애들은 아싸지. 그렇지 않아? 걔들이 아싸라고. 당연하지. 그건 아웃사이더니까 특출하게 네. 보이는 부분에 별명을 붙이잖아. 뭐 틀보라든지. 남들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이 없는데 그만 틀이 많다든가. 네. 묘하게 설득력이 있지만, 아니에요. 왜? 아니야. 묘하게 저 방금 설득될 뻔 했지만, 왜? 아니요. 왜? 지금 그렇게 하면은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요.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긴 하지만 아니지. 잘 생각해봐. 특징이 있어서 네. 그 별명이 만들어진 사람이 더 보편적이지 못하다. 그러하다면 그것은 아웃사이더고 네. 특별히 무슨 그런 집단으로부터 네. 두드려져 보이지 않아 네. 그 내부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한다 네. 이 사람은 인싸다 그럼 당연한 논리 아니야 네. 인싸의 새로운 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럴듯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럴듯하네요 특출난 사람이 튀니까 밖에 있으니까 튀는 거다 아웃사이더 참신한 해석이에요 아니야 참신한 해석이야 참신한 네. 참신한 게 아니고. 사장님 요 책 읽어보셨어요? 전 요거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90년대생이거든요. 저희가 되게 튀는 세대라더라고요. 읽어볼만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이거 좋으네. 이거 뭐예요?
딱이네. 책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 거네. 그렇네요. 응? 이렇게 서로 추천해 주는 걸로 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뭔가 조금 이제 사장님 보면은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겠지. 어, 사장님이다. 어, 인사 가네. 이게 지금 인사하고 이 네. 아웃사이드지. 네? 길을 지금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네. 가고 있고 나는 인사이드로 가는 거 아니야? 반대가. 제 기준에 제가 인싸고 여기가 아웃사이더 같은데 강 가까우니까. 아니 이 큰 땅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물가까지 갔으니까 아웃사이더. 아 그런가? 이게 서로 이게 기준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